안녕하세요. 문화가 산책 강민선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 서울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감이 잡히신다고요? 네,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데요. 동대문 하면 동대문 운동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동대문의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동대문 역사관을 살펴볼 텐데요.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이 공간. 이 공간은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물들이죠. 보시면 일제시대 때 사용됐던 유물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됐던 것이 기와라고 하는데요. 기와장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 도감이 군사를 뭐 정비하는 그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동전을 만드는 역할도 했다는데 동전도 함께 발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간수문 보실까요? 네,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발견된 이간수문인데요. 이 이간수문은 도성 내에서 흐르던 물들이 모두가 지대가 낮은 흥인지문과 강인문 사이로 흘러서 청계천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 두 문을 문이 두 개 다 해서 이간수문이 된 거고요. 이간수문에 발견됐을 때 당시의 모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서울성곽입니다. 이 서울성곽은 궁궐과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는 한성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성이죠.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간수문이 서울성곽 끝자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우물인데요. 이 우물은 조선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있었던 우물이라고 하네요. 네, 이 우물은 조선 전기 때 사용됐던 접시들인데요. 중하층 출토작이라고 합니다. 뭐 백자잔도 있고 백자접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때 백자를 많이 사용했던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여기는 분청삭인데요. 뭐 물론 백자로 만들어진 분청삭이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간수문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전시한 공간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발굴됐던 당시 이간수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복원된 이간수문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 밑에가 가장 오래된 돌이겠죠. 그리고 점차 이제 시대를 알 수 있는 돌의 모습이라는데 이 밑에 돌은 태조 때 도성을 축조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태조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석 그대로 도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세종 때는 밑에는 큰 돌을 쌓고 위에는 작은 돌 그리고 군데군데 사이에는 그냥 잔돌들을 끼워서 도성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숙종 때는 지금의 모형과 비슷하게 정갈하게 돌을 깎아서 도성을 쌓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돌의 모형을 보면서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것도 또 발굴되고 그런 성곽을 보면서 정말 조선시대 때 어떤 도성을 쌓았고 어떤 모형이 되었는지 추측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동대문 흥인지문은 동대문 자체가 지대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대문에만 있는 옹성이라고 하네요. 이 옹성 자체가 적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옹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 운동장의 유물들 그리고 도성 내부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이 공간은 어린아이들이 직접 전시된 공간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전시된 기행물들을 보면 굉장히 따분해하고 지루해하잖아요. 이 공간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좀 더 가깝게 조선시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음은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동대문 운동장을 설거하면서 그 공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 조가은 도슨트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공간을 선생님께 듣도록 하죠.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계신 곳은 동대문운동장 기념관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여러 가지 동대문운동장의 추억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전시관이고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운동장이 과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대문 운동장은 1925년 10월에 이제 일본의 왕자 히로히토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최초 근대 체육시설인 경성 운동장이란 이름으로 건립이 됩니다. 네, 그 20년이 흘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경성 운동장이 아닌 서울을 대표하는 의미의 서울 운동장으로 이제 첫 번째 계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이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 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88 올림픽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잠실의 종합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서울을 대표하는 의미의 서울의 지위를 서울 운동장의 지위를 모두 그쪽으로 넘겨줌으로써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최종 계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80년대에 최종 동대문 운동장 이름을 갖게 된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모형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운동장이 그러면 왜 철거가 되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운동장은 이제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운동장의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그 기능을 모두 소실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모두 철거하게 됩니다. 수영장, 씨름장, 테니스장도 당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도로가 나버렸고요. 그리고 축구장은 2000년도 프로축구를 마지막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2003년도에 주차장으로 전환되었다가 2004년도에 풍무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2007년도 고고야구를 끝으로 이제 야구장은 굉장히 고고야구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모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만 해도 고고야구가 활성화가 되다가 2008년도에 그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해서 모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당시 기록들과 사진들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경성운동장, 그리고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 이렇게 유물들과 사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록들 보시면서 과거를 회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유물들은 이제 동대문운동장 당시 사용되었던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람권을 수거했던 수거함, 그리고 조명탑에 사용되었던 조명구 중 한 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에 사용되었던 그 간판 중 동자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줄자, 그리고 건포기, 그리고 이제 육상 출발대 잘 아시죠? 그리고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계측계도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거 알 수 있고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남겨놨군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 조그마한 공은 뭔가요? 네, 바로 1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 축구단인 YMCA 축구단에서 사용되었던 축구공입니다. 요게 배구공같이 생기고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축구공이 아닐 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축구공이고요. 과거 이 축구라는 이 경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옆으로 차지만 당시에는 하늘 높이 차는 축구를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고 이제 배구공처럼 생겼는데요. 요 공은 리본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은 이제 당시 이제 바람이 빠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리본을 풀어서 바람을 넣고 다시 리본을 묶어 재사용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을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신 조가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 마음이
대여섯 살의 어린아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 그림들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것은 내 추억이다. 생텍쥐페리의 말이죠. 그만큼 생텍쥐페리는 어린아이들의 감성과 그리고 감수성을 더욱 살려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생텍쥐페리의 가장 큰 명작이기도 하죠.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린 왕자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전시관 이벤트홀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가장 어린 왕자 중에 생각나는 그림이기도 한 보아뱀. 이게 사실은 모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뱀이 코끼리를 집어 삼킨 그런 그림을 어린 왕자의 가장 기억나는 그림으로 꼽아볼 수 있죠. 이만큼 생텍쥐페리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상상과 그리고 공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정말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마음, 그만큼 어른들은 알 리가 없죠. 그것을 생텍쥐페리는 어린아이의 심성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만큼 거울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이 의미에서 어린 왕자를 그려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이벤트 홀에는 어린 왕자의 기획 전시관이 총 1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를 연필로 그린 유리 덮개 위에 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도 있고요. 또 어린 왕자가 지구라는 별에 와서 지구별에 도착했다 그림도 있습니다. 가장 또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꽃이죠. 사막꽃인데요. 그림도 볼 수 있네요. 네, 지금 이 공간은 생텍쥐페리가 뭐 공책이나 일기장에 수많은 그림과 낙서를 즐겨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도 생텍쥐페리가 자신을 어린 왕자랑 동일시하는 그런 재미있는 문구나 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생텍쥐페리의 공책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어린 왕자를 연상시키는 12명의 어린 왕자. 여기서 어린 왕자를 가장 닮은 인물은 왠지 이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수많은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문구를 통해서 어린 왕자의 캐릭터를 잡아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어린 왕자 그림에서 뭐 볼 수 있듯이 생텍쥐페리의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네, 이 그림도 그 어린 왕자 바오밤 나무, 그 바오밤 나무가 어린 왕자 행성에서 굉장히 크게 자란 그 그림을 연상시키는 하나의 낙서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통해서 어린 왕자 책에 수록된 그림들이 완성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일기를 쓰거나 뭐 이곳저곳에 낙서를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신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잘 모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그림들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을지 혹시 모르잖아요? 잘 모아졌다가 나중에 한 번씩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생텍쥐페리가 그림을 그린 뭐 여자와 선원 이런 식으로 항상 작은 수첩을 갖고 다녔다고 해요. 조끼 안에. 거기에다가 친구들과 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잊었던 뭐 재치 있는 말들, 분개하는 표현들을 잔뜩 생각나는 대로 썼다고 합니다. 정말 메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자신이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항상 갈망했고 또 모든 것에 호기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작가의 복잡한 심정 이런 것들을 메모를 통해서 항상 남겨놓음으로써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된 게 아닐까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보시면 어린 왕자한테 날개를 달아서 뭐 지구를 날고 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수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그런 삭막한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동심 가득한 상상의 나래를 텐트치페리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어른들한테는 어른이 왜 이렇게 애기 같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남다른 세계관이 위대한 모든 세계인들이 읽는 그런 책으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린 왕자 생텍시페리가 쓴 원고예요. 원고인데도 참 생텍시페리의 그런 하나하나의 면모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 고백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작품에 부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더 배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텍시페리의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자인 갤러리, 다음 이동할 공간은 또 현대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또 그리고 체험 교실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공간인 디자인 갤러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디자인 갤러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린 왕자 특별전을 전시한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찰스 장이랑 양지영이라는 작가분이 어린 왕자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를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양한 번역판들인데, 뭐 라틴어, 그리고 피카르디어, 그리고 노르웨이어,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으로 어린 왕자 책이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익숙한 그림들도 많고 또 다양한 지방 특색에 맞게 좀 그림이 색다르게 표현된 것도 많은데요. 정말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린 왕자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그만큼 명작이라는 것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지금까지 어린 왕자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셨다면, 이 공간은 이제 어린아이들 와서 체험도 하고 어린 왕자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살리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생텍시페리 재단으로 전달을 해서 그 최고의 메시지를 선정해서 프랑스 여행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는데, 보면 굉장히 이색적인 멘트도 많아요. 뭐 어린 친구들이 어린 왕자에게 나는 어렸을 때 네가 이상형이었다 이런 얘기 한 친구들도 있고, 또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분 현실은 책 안보다 고달프다 썰막한 구절을 남기셨네요. 안녕, 꼼꼼할 때부터 이상형이었던 너를 이제 20살인 어른이 되어 만난다. 반가 반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과연 프랑스 여행에 기회를 얻게 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들 실력이 출중하시네요. 그림 실력이 정말 너무나도 다들 출중하셔서 누굴 뽑아야 될지 굉장히 생텍시페리 재단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세월이 변화해온 서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이 보여주는 서울의 역사는 우리가 어떠한 세월을 거쳐왔는지도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문화공간과 문화유산이 잘 어우러져 있는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바쁜 도시에서 하루쯤 찾아와서 옛 서울을 추억하는 거 어떠실까요? 그럼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 강민선 아나운서였습니다.